아침 일라디오 어느새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아, 여러분 이번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상 회복 이후로 마스크 없는 야외 활동도 가능해졌죠. 주말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곳곳의 관광 명소에는 주말마다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농촌 체험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촌 관광지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뭐 예를 들어서 농촌 캠핑, 동물 체험도 인기고요. 농촌 체험을 하면서 일손도 돕는 봉사 프로그램을 만든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았던 농촌 학교가 관광 명소로 변신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분출하는 일명 보복 소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요. 우리 농촌의 문화를 체험하고 동시에 농가의 수익도 증가시킬 수 있다면 뭐 이 정도는 바람직한 보복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농촌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잠시 후 농수산 이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주 금요일은 N행시로 이어갑니다. 아, 오늘의 N행시 시제. 야, 이거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오세농의 주인공인 아카시아입니다. 요즘 전국 방방곡곡에 아카시아 꽃향기 가득합니다. 꽃말도 참 아름다워요. 하얀 아카시아 꽃은 우정, 깨끗한 마음, 우아함이라고 하고요. 이거 보기 힘든 희귀종인데요. 붉은 아카시아 꽃은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N행시 지어주시는 모든 분들 올 봄 그리고 초여름 1년 내내 행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카시아로 사행시, 혹은 이게 맞는 말이죠. 원래는 아까시로, 아카시아나 아까시로 N행시 지으셔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번호 잘 기억하세요. 샵 9730으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행운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마스크 없이 야외 활동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소비 심리도 점점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인데 주말에 전국의 관광지가 정말 많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관광 농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농촌 숙박 등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달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농촌 관광지를 찾는 발길도 다시 늘고 있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일상 회복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농촌 관광의 현재 모습과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이제 5월 2일, 그러니까 이달 2일부터 마스크 없이 야외 활동 가능하니까요. 저도 이제 뭐 밖에서는 마스크 안 쓰거든요. 일상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고, 주말에 어디 나가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인파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고, 네. 또 지난 2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사용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실내외 할 것 없이 타인이 있는 곳이면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만 했던 이 마음의 경계심이 한 단계 낮아졌다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고요. 네. 현재까지 심각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행동수칙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것이고 더 빨리 지금보다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변함없이 엄격히 지키는 것도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면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처럼 화창한 봄날을 즐기기 위한 나들이 인파가 부쩍 늘었다는 점 네. 그리고 여행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한 몇 년, 한 2년 만에 보는 풍경이라 굉장히 낯설면서도 네. 너무나 반가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타격 정말 많은 분야에서 받았는데 아, 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이 아마 관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 관광도 상당히 침체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자 농촌 관광은 뭐 여느 관광 산업에 비해서 더 빠르고 심각한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여행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제한 사회 분위기에 농촌 관광이라도 예.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랬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19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활동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캠핑과 등산이 대표적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개인 간의 거리는 유지하면서도 피로도 높은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산과 들을 찾는 발걸음이 꾸준히 늘어났고요. 농촌과 뭐 농사체험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농사노촌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져 왔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모처럼 활기가 드는 관광업에 농촌 관광도 탄력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농촌 관광,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았는지 뭐 수치가 있습니까? 예, 우선 뭐 농촌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 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네. 2019년 기준 우리 국민의 85%가 방해년도 1년 사이에 국내 관광을 다녀왔고요. 국민의 23.2%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광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해졌다는 것인데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 전염병이 이런 관광시장의 복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 그렇죠. 관광업의 이 양적 성장세는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네. 국민들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졌는데요. 농촌 관광이 성장하게 된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대를 이끈 것도 한몫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확산됐고 도시와 농촌 가구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등 네. 농촌에 이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980년대부터 농촌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왔던 거고요. 네. 농촌 관광은 그 지역의 농업 환경과 문화를 최대한 살리면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농촌 교육 농장, 농가 맛집, 또 관광 농원, 농촌 민박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사실 그 뭐 여행하면 좀 뻔한 면이 있잖아요. 뭐 관광지 돌아다니고 뭐 이제 맛집 같은 데 가고. 근데 이제 네. 농촌 관광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좀 좁은 의미의 관광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 관광은 여러 의미를 담아서 정부와 농촌 주민들이 키워온 관광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코로나19의 이용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2,025명을 대상으로 2020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네.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농촌을 방문해서 관광 체험을 한 국민은 30.2%로 나타났는데요. 네. 2018년 실태조사 당시 농촌 관광 경험률이 41.1%였습니다. 3년 만에 10.9%포인트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농촌 관광 횟수는 1인당 연간 2.3회에서 예. 코로나19 이후에는 0.9회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저기 뭐 네. 딸기 농장이랑 양떼 목장 자주 갔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엔 안 갔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어찌됐건 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뭐 농촌 관광이 활기를 띠는 겁니까?
네, 한국농정에서 강원도 홍천군 두천면의 바회마을을 찾았습니다. 네. 바회마을은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금방 가죠. 네, 바해마을은 지난 2008년부터 농촌 관광사업을 추진해왔고 현재는 농산물 수확이라든가 가공체험 같이 마을 특성에 맞춘 여러 활동을 비롯해서 김치공장이나 식당, 숙박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바해마을은 주변에 논이 없는 산간 마을이다 보니까 주민 대부분이 밭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추, 배추, 감자, 무 뭐 이런 주민들이 농사지은 농작물을 계절별로 수확해보는 체험을 한다거나 김치 만들기, 뭐 장류 만들기, 떡 만들기 이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바해마을의 이 농촌관광사업은 특히 주민들의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더 좋은 값에 구매를 해서 관광농원과 연계한 김치공장, 뭐 식당에서 우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의 1차적인 판로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네. 또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19로 체험활동이라든가 식당, 숙박시설 모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최근에 문의도 늘고 실제 예약을 한다거나 방문객 숫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좀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홍천 두촌면 바회마을 소개해 주셨고 또 다른 농촌 관광 마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 농촌에서 찾은 두 번째 농촌 관광지 역시 강원도 홍천인데요. 홍천 참 좋아요. 예, 한번 간 김에 강원도 쪽 좀 살펴봤습니다. 홍천군 내면에 위치한 관광농원 문혜미 농장에서 지난 24일 행치령 나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홍천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홍천 농촌지역 관광사업단에서 이 관내 관광들의 협의체 참여 농가들과 함께 꾸린 행사였는데요. 네. 24일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중에 열린 행사였는데 뭐 협의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 참여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홍천군에서는 한 참가자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알고 싶어서 농촌 관광을 찾아다닌다. 그렇지, 그렇지. 뭐 다니면 다닐수록 이 농촌 관광만의 매력이 있다. 있어요. 나는 자연에서 힘을 얻는 편이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홍천 문혜미 농장 같은 경우는 봄에 뭐 소풍을 간다거나 요가, 요리 수업, 음악회 뭐 이런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음악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농촌에 사는 음악회. 네. 굉장히 좀 뭔가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관광 분야에 활기가 도는 만큼 농촌 관광도 좀 정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이거 뭐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되어 있는 뭐 사이트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광도 취향이 있고 선호도가 있기 마련인데요. 네. 농촌 관광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웰촌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웰촌. 예, 웰촌 사이트는 지난 2009년 농촌 체험이나 농촌에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지도와 연계한 농산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는데요. 네. 2010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이 농산어촌 체험마을 834개 소의 이 여행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더 개수가 늘어서 935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라든가 농촌 민박, 농가 맛집, 농촌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켜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아, 잘 돼 있네요. 아, 좋습니다. 네, 잘 돼 있습니다. 웰촌 사이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농촌 관광의 개선점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농촌 관광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아시다시피 농촌에 사람이 많이 맞아요.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그렇군요. 토론을 했는데요. 네. 이게 마을에서 읍내까지 나갈 수 있는 버스가 하루에 3번 있는 농촌 마을로 출퇴근을 하는 게 쉽지 않기 않죠. 때문이죠. 네. 네. 현재로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러네요. 이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네. 또 개별 농가가 운영하는 관광농원의 경우는 뭐 인력 부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홍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촌 관광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네. 만족도가 낮은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그 항목들은 안내 홍보물, 또 응급 의료시설, 진료시설이 부족하다. 마을이나 체험 관련 해설이나 안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는 다변화된 이 농촌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다양성을 굉장히 많이 추가해야 된다. 이런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숨쉴 틈이 마련된 것만큼 농작물의 생산 과정을 체험하고 생태 환경을 느껴볼 수 있는 농촌 관광을 관광지를 좀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더불어서 농촌을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도 보다 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 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김포 장릉입니다. 이곳은 조선 16대 왕 인조의 부모인 그 추전 원종과 인헌 왕후 구씨의 능인데요. 네. 인조 반종으로 아들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그의 아버지는 대원군에서 사후 원종으로 추전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묘도 홍경원에서 장릉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 보려고 김포 장릉에 가셨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조선 왕릉에 가보았을 때는 네. 나무를 뺀 구조, 그러니까 외부에서 왕릉으로 들어가는 진입 공간, 산자인 왕과 죽은 자인 선왕이나 왕후가 만나는 재향 공간, 망자의 혼령이 머무는 능친 공간과 그 과정에 깃들어 있는 시설물들, 즉 금천교, 홍살문, 향로, 어로, 정자각, 비각, 능침 등을 유심히 보며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 흥미를 느꼈었는데요. 네. 그런데 재작년 겨울 방송 답사를 위해 경기도 여주의 두 영릉, 그러니까 세종대왕릉과 네. 효종대왕릉에 가서 나무를 본 뒤 봄이 되면 다시 또 왕릉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왕릉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좀 조경이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릉의 나무들이 일반적인 숲이나 공원에는 나무들과 좀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제가 네. 봤습니다. 근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은 이 능침 주변에 소나무를 많이 심는데요. 네. 그것은 소나무 송자를 보면은 나무 목과 공적인 공이 합쳐져 있는 글자인데요. 그렇죠. 이는 제사를 지내러 오른 왕에게 사적인 정치를 버리고 공적인 정치를 하라는 죽은 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릉을 소개할 때 한 왕릉 해설가의 말씀을 인용했었는데요. 다시 또 옮겨보면요. 네. 왕이 죽어 사는 집이 왕릉이고 왕이 살아서 사는 집이 궁궐이다. 곧 왕릉은 왕이 죽어 사는 궁궐이다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궁궐과 왕릉의 구조가 같다고 보고요. 다른 점은 보안상 궁궐은 나무를 많이 심지 않지만 네. 왕릉은 산자와 죽은 자가 교감하는 곳이라 봉분과 주변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루게끔 가꾸었기에 조선 최고의 정원이 바로 왕릉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왕릉이 조선 최고의 정원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릉에 가시면 이제 거기 있는 나무들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거기 있는 나무 가운데 어떤 나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귀룩나무입니다. 귀룩나무. 귀룩나무. 네. 네. 지금은 꽃이 지고 열매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갔을 때 꽃이 피어 있는 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네. 그 이유는 영릉의 나무를 소개할 때 겨울이어서 겨울 모습의 기룩나무를 언급하면서 꽃이 피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기룩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재작년에 겨울 모습의 기룩나무 제가 못 들어봐가지고 네.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은 꽃이 핀 모습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빨리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기룩나무는 그 구룡목이라는 한자에서 왔는데
있는데요. 네. 장미과 벚나무 숲 낙엽 교목으로 키가 15m까지 자라고요. 네. 이 북쪽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상징의 의미로 궁궐에 남쪽 궁궐에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17대 왕인 효종을 떠올리면 북벌 정책이 곧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기록나무가 여주에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이 피어 있어야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그렇죠. 더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벚꽃이 지고 난 뒤 벚꽃처럼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지만 벚꽃처럼 비슷하게 피어있는 기록나무 꽃을 보고 있으니 봄꽃놀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벚꽃이랑 살짝 보면 뭐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벚나무가 왕벚나무일 텐데요. 네. 왕벚나무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잎이 나 있지 않습니다. 맞아, 잎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꽃이 지면서 잎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록나무는 숲속에서 가장 먼저 잎을 내는 나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잎이 나오고 난 뒤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 따르면 꽃은 5월에 피며 지름 1에서 1.5cm로서 백색이고 총상 꽃자리는 세 가지 끝에서 처지며 길이 10에서 15cm로 털이 없고 밑부분에 잎이 있으며 꽃 자르는 길이 5에서 12mm로서 털이 없다. 꽃받침 조각과 꽃잎은 각각 5개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 국가표준 식물 목록에 나오는 왕벚나무 설명을 보면 네. 꽃은 4월 초 중순에 잎보다 먼저 피며 백색 또는 홍색이고 짧은 편평 꽃차례에 3개에서 6개의 꽃이 달린다. 작은 꽃대는 길며 털이 있고 꽃받침통은 원통형으로 털이 있거나 없고 암술대에는 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많은 꽃들이 얼핏 보면 구분이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위에 설명에서 기록나무는 총상 꽃차례, 왕벚나무는 편평 꽃차례는 내용을 기억하면 네. 무슨 꽃인지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총상 꽃차례, 편평 꽃차례란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꽃차례. 네. 이 꽃차례는 꽃이 꽃대에 붙는 순서나 배열 혹은 그 꽃이 붙은 줄기나 가지를 말하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꽃이 피는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피는 유한 꽃차례, 또 아래에서 위로 피는 무한 꽃차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상 꽃차례는 무한 꽃차례 하나로 긴 꽃대에 꽃자루가 있는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게 붙어서 밑에서부터 이게 피기 시작해서 끝까지 피는 모양을 말합니다. 네. 꿀벌이 가장 좋아하는 요즘 많이 피고 있는 아카시나무가 바로 총상 꽃차례에 해당이 되고요. 아카시나무. 네. 그리고 편평 꽃차례는 꽃자루의 길이가 위로 갈수록 짧아져 꽃대 끝이 거의 같은 높이를 갖는 꽃차례인데요. 이 왕벚나무 꽃차례에 대한 다른 자료를 보면은 4년 꽃차례에 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는 무한 꽃차례 일종으로 꽃차례 축의 끝에 작은 꽃자루를 갖는 꽃들이 방사상으로 배열한 꽃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꽃들이 어떻게 피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식물들이 참 희한하네요. 왜 이렇게 다들 다른 모양으로 꽃차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아, 명작이죠. 예,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인에 따르면 국화과라고 지칭되는 꽃들이 곤충을 유혹하려고 어쩌면 멀리까지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두상 꽃차례 꽃 부분을 높이 쳐드는 몸짓만큼이나 나의 관심을 끌었는데 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네. 이 두상 꽃차례는 머리 모양 꽃차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소설 내용대로 국화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국화네. 네. 이어지는 글을 보면은 이는 흡사 어떤 암술대의 길이가 다른 꽃이 곤충에게 길을 내주려고 수술을 뒤집거나 구부리는 혹은 세정술을 제공하는 몸짓 아니면 단지 꽃가루의 향기나 꽃뿌리의 광채가 이 순간 곤충을 마당 안으로 유인했던 몸짓과도 같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꽃차례는 매개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려한 생존 전략이자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식물학자가 쓰신 꽃의 제국에 나오는 글을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은 꽃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작은 매개 동물이 찾아간다. 네. 작은 꽃은 미시의 수도 적고 매개 동물에 대한 보상도 적기 때문에 몸이 큰 매개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다. 네. 그러나 꽃 하나하나가 작다고 해서 매개 동물을 유인하는 데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작은 꽃을 가진 식물은 작은 꽃이 많이 모여 큰 꽃처럼 보이는 꽃차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과시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역시 번식을 위한 다양한 모습이 꽃차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들이 일종의 그 매력 발산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보면 이제 알고 보면 굉장히 또 느낌도 달라질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꽃대들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다른 식물도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꽃대를 보려면 꽃을 좀 밑에서 바라보면은 네. 꽃차례가 보입니다. 아, 밑에서 좀 보면? 예, 위에서 보면 안 보이고. 아, 그렇군요. 예, 밑에서 네. 보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더 소개할 식물은 미나리 아제비입니다. 미나리 아제비. 예. 기름나무를 본 곳은 제실 옆이었는데요. 네. 그곳을 지나 연못 주위를 걸으니 홍살물이 나왔고요. 거기서 잠시 최근 그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이 아파트 입주 문제를 두고 예. 엇갈린 맞아요. 의견을 내놓고 네. 있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해야 한다. 세계 문화유산인 장릉 경관에 아파트가 들어오니 안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아직 소송 중이라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보존이냐 개발이냐 늘 부딪히는 문제 같은데요. 이를 잠시 잊고 김포 장릉 숲이 자랑하는 신갈나무 숲을 거니며 유 아래를 계속 살피는데요. 햇빛에 노란 빛을 반사시키는 꽃잎이 있어 다가가 보니 미나리 아제비였습니다. 꽃잎이 빛을 반사시킨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름은 일단 아제입니다. 아제. 미나리 네. 아제비. 네. 이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나리 아제비는 전국 각지에서 야생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네. 습기가 있는 양지나 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잘 자라는데 5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국가표준 식물 목록에 따르면요. 꽃은 지름이 12에서 20mm이고 취산상으로 갈라진 꽃자루에 한 개씩 달리며 다섯 개의 꽃받침 조각은 타원형으로서 겉에 털이 있고 수평으로 퍼지며 안으로 오목해진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미나리 아제비의 꽃차례는 취산꽃차례로 꽃대 끝에 꽃이 피고 그 아래 가지와 곁가지에 차례로 꽃이 피는 모양을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 구름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미나리 아제비 잎은 유치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요. 광택을 내는 꽃술이 활짝 펴지지 않고 오목 렌즈처럼 안쪽으로 구부정하게 굽어 빛을 모으는 구실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반짝이는 구조가 곤충을 불러들이기에 유리하고 굽어있는 꽃잎은 빛을 모아 씨앗의 성숙을 빠르게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미나리 아제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미나리와 비슷한 겁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미나리는 흰색 꽃이 피고요. 네, 네. 우리가 그 먹을 수가 있고요. 너무 맛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미나리 아제비는 노란빛이 피고 네.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성이 있군요. 예. 그래서 생김새가 비슷해 미나리 아제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모양이 비슷해서. 네, 모양이 비슷해서요. 네. 다시 구름님의 말을 인용하면요. 식물 중 유일하게 반짝반짝 빛을 내는 꽃잎의 비밀은 네. 꽃잎에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 표면이 다른 꽃잎과 달리 매끈매끈하여서 빛을 거울처럼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네. 이를 방막 간섭 효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봉건 국가에서 왕릉을 조성한 것도 어찌 보면은 산 사람들의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었고요. 네. 식물들이 꽃차례라는 질서를 만든 것도 실은 매년 찾아오는 곤충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식물을 보면서 내 삶의 질서를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역시 작가님이라 남다른 생각으로 결론을 내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할 때 N행시 보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마 같은 종류이긴 한데요.
아카시 혹은 아카시아로 삼행시 혹은 사행시 보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군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48번님 아 아카시로 삼행시 지으셨습니다. 아 아까 시작했잖아요. 까먹지 않으셨죠? 시작은 오늘 아침 일라디오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0330번님 아, 아카시아로 사행시 지으셨습니다. 아, 아침 방송은 카리스마 있는 강승화 아나운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강승화 아나운서 최고입니다. 화이팅! 저희 어머니 아닙니다. 예, 저 모르는 번호입니다. 7436번님 아까시로 삼행시 지어주셨습니다. 아, 아까워 하시지 마시고 까칠하게 하시지 마시고 시원하게 결혼기념일 선물 쏘세요. 가정의 달인 5월이니까. 아, 결혼기념일이 5월이신가요? 저도 5월인데. 저는 선물 안 줍니까? 안 주시는군요. 0419번님 아, 아까시 향기에 빠졌슈. 아, 충청도 분이신가 봐요. 까시가 있어 꽃만 보고 접근하면 안 돼요. 시식해보면 꿀 중엔 아카시아 꿀이 최고 중에 최고지요. 아카시 꽃은 먹기도 하고 꿀도 따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참 우리가 먹는 많은 꿀들이 대부분 아카시 나무에서 나오죠. 9271번님 아카시로 지으셨습니다. 아, 아름다운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까마득한 나의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놀았죠. 시골길에서 동생이랑 아카시아 잎 숫자로 복불복 게임하던 그리운 추억이 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잎을 떼면서 뭐 복불복 게임 하셨나 봐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44번님 아카시아로 지으셨습니다. 아, 5월에는 카메라에 시시때때 아, 아름다운 아카시아를 담자. 아유 좋네요. 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자 웰빙 잡곡 세트는 축하합니다. 1648번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은 과연 네 축하합니다. 아 저의 이름을 넣어서 지어주신 0330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오늘도 항상 정확한 뉴스 전달해주시는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낙마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사회부총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네. 이 두 자리는 낭만 김인철 후보자, 정우영 후보자의 공석입니다. 이 워싱턴포스트 등으로부터 내각의 여성 참여 문제를 지적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두 명의 여성 국무위원을 추가 지명했는데요. 네. 만약 이들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과 비율이 비슷해집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임명된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박순애 교수는 공공행정 전문가여서 교육 분야의 경력이 전무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 입시 개편 등 민감하고 세부적인 교육 현안을 제대로 이끌어갈지 우려스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차관도 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이 교원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이 소홀한 것 아닌지 이 교육부 축소 개편에 방점을 찍은 인사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희 후보자는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당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발언을 해 민주당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15년 식약처장 재직 당시 가짜 백수호 파동이 불거졌었는데요. 이미 독성이 확인된 성분을 두고 인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담당하기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상 중입니다. 네, 여야가 어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최종 단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29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획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면서 민주당이 이견을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는 이 정부 원안만 고수하면서 이 과감한 채무 조정이나 손실 소급 적용, 유가 인상에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 국민의힘의 36조 4천억 원을 넘어 51조 3천억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준금리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오전 회의를 통해서 현재 1.5%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두 달 연속 기준금리가 올랐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2007년 이후 14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한국은행 측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고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올 연말이면 2.5%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4.5%로 크게 올렸고요. 예. 이 경제 성장률은 3%에서 2.7%로 낮췄습니다. 이 물가도 오르고 기준금리도 오르고 우리 월급은 언제 오릅니까? 네, 월급만 안 오르고 있죠. 저 월급이 좀 팍팍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에 제동을 걸었군요. 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이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이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 대법원 일부는 어제 퇴직자 A씨가 이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네.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고령자 고용법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라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적용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그 업무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셈인데요. 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나 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의 재논의, 협상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창호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군요. 네, 지난 2018년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진 윤창호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윤창호법이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 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서 두 번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법인데요. 네.
국민들의 호응과는 다르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이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봤습니다. 이 과거의 범죄와 또 다시 일어난 범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이 똑같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20년 만에 음주운전한 사람과 1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을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맞을 수는 있지만 이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이 재판관 두 명은 음주운전 사고의 40%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면서 오래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고요. 시대 상황과 법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빅뱅 가수죠. 빅뱅의 승리가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확정을 받았군요. 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승연의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법원은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승현은 상습도박죄 선임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도박 습격을 인정했고요. 대신 이승현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지 않았습니다.